안녕하세요. 인터마린TV 안실짬입니다. 오늘은 산호수입날 영상을 또 찍으려고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찍고 있고요. 2주 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드디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비행길이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약 14일간 다녀오셨고 이제 가셔서 여러가지 셀렉도 많이 산호 셀렉도 많이 하고 산호를 채집하러 바다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다 해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이빙은 못하고 뭐 스노클만 해서 산호 농장을 관찰을 하고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는 저희 한국 농장 자리를 봐주고 그렇게 하고 엊그저께 한국에 귀국을 무사 귀국을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천점을 맞춰서 저희 한국에 갖고 오려고 했는데 천점이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바다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원래는 일주일 그 스케줄을 가지고 가셨는데 14일이나 계셨어요. 14일이나 계셔서 그래도 750점 가량은 예쁜 산호들로 맞춰서 오늘 수입을 받게 됩니다. 그 산호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어항이 지금 텅텅 비었습니다. 약 한 달간 저희가 수입이 없었어요. 원래 매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수입을 받는데 저번 달에는 수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랜만에 사장님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셔가지고 7월 한 달을 싹 비우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어항을 싹 비웠는데 어떻게 얼마나 채워질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음 달에 또 이제 가셔요. 다음 달에 가시면은 직접 다이빙을 하셔서 현지 업체랑 컨택을 해가지고 뭐 따는 모습도 찍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사장님 갈 때 영상이랑 사진을 많이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못 찍었다고 하십니다. 참 안타깝네요. 제가 가능한 정말 많은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수입 파이팅! 어항이 텅텅 비었습니다. 이렇게 1m 80cm가 되는 어항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많이 비었죠. 오늘 이 750점의 산호들이 들어오면 이 어항들이 얼마나 가득가득 차게 될지도 굉장히 보시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어항이 많이 비었죠. 여기는 2m 어항인데 여기도 텅텅 비었습니다. 오늘 750점을 수입하고 얼마나 가득 차게 될지 또 보여드릴게요. 총 48박스의 산호가 수입됐습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내리느라고 아우 개고생했어. 여기도 3박스 이렇게 쭉 48개 박스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자, 첫 박스를 개봉을 해서 깠는데 물이 깨끗해요. 그러면 나머지 박스도 건강하다는 거죠. 자, 까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다 까고 박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우와.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750점 까는데 한 3시간 걸려서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어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산호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이렇게 산호 수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박스를 까는 중간에 영상을 하나도 못 찍고 이제 다 까놓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750점이 모든 어항에 다 들어갔어요. 보시죠. 카메라가 화질을 쫓아가지 못하네요. 언제부턴가 핸드폰이 잘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쁜 아이들로 가득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어 있었는데 확실히 750점이라는 수량이 들어가니까 가득 찼습니다. 와일드 스테곤이라는 사슴뿔 산호도 보이고요. 정말 커요. 손보다 더 크고 이런 스테곤이 입국을 할 수 있는 수족관은 저희뿐이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게 크고 잘 부러지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보내질 못하거든요. 그렇게 안전한 상태로 매우 큰 스테곤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1800
어항으로 보시면 여기도 산호가 가득가득 해졌습니다. 쭉 보시죠. 여기 형광 포실리포라도 들어왔는데 굉장히 형광이에요. 굉장히 형광이고 때깔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어항을 보시면 디지타타. 와, 진짜 이게 자연산 디지타타인데 손, 양손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렇게 보시면 작아 보이는데 굉장히 큽니다. 요 어항에도 보시면 스테고온 코랄이라고 사슴풀 산호가 들어왔는데 제 머리만 해요. 아까 찍고 싶었는데 까는데 너무 열중을 해서 영상을 사이사이 못 찍었어요. 이쪽에도 스테고온들이 엄청 몰려있죠. 요거는 털이 엄청 많이 나오는 스테고온 코랄인데 굉장히 예쁩니다. 형광형광한데 핸드폰이 다 담지를 못하네요. 옆으로 또 보시면 형광색의 밀레포라. 여기에 또 아주 밝은 형광의 와일드 아크로프라가 보이네요. 어디 갔니? 어, 여기 아주 오랜만에 봤어요. 형광 캔디 코랄 LPS죠. 그리고 옆에 레드 고니오프라인데 아직 적응을 못해서 폴립이 나오진 않았어요. 쭉 옆에 마지막 어항에 보시면 여기가 LPS라는 산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굉장히 색감이 예술이죠. LPS가 화려함은 제일 뛰어난 것 같아요. 화려함은 여기서부터 플라우팟이라고 그러는 쇼팁 고니오프라 레드, 진짜 진한 레드 색상의 고니오프라고요. 쫙 보시면 골드 토치가 150점 가량 들어가 있습니다. 밝은 애도 있고 이게 다 바나나 토치라고, 바나나 토치에 뭐 24K 토치라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색감이 좋아요. 리코디아라는 연산호도 보이고요. 이렇게 토치들이 엄청난 골드의 향연을 보여주고 있네요. 엄청나죠? 이게 숫자로 세면은 150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레드 시날리나도 있고 리코디아도 보이고요. 굉장히 화려한 아이들이 이번 수입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득가득 찬 어항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에 수입에도 예쁜 산호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